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그 미국 세계사 책에서 한국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본 일이 있죠. 그 세계사에서 사실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당연히 뭐 한국이 다른 문명 발생국도 아니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간단하고 객관적으로 처리가 돼 있죠. 반면에 이제 미국 역사에서는 한국하고 관련이 된 부분이 이제 몇 군데 나오죠. 특히 6.25 전쟁과 그 이후에 해당되는 부분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미국 역사책에서 미국사입니다. 미국은 미국사를 따로 배우고 그다음에 세계사를 따로 배우는데 세계사는 2년 과정이고 미국사는 1년 과정이죠. 그래서 미국사책에서 한국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우리 가장 많이 쓰는 프랜시스 홀에서 나오는 이 책을 갖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토탈 그 페이지가 1300페이지에 달할 만큼 뭐더 있으니까요. 여기서부터 그 방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항상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한국에서 과외를 없애고 싶다 그러면 교과서부터 계약해라. 왜? 1300페이지 정도 되는 거면 지가 공부해야지 과외 선생이 찝어져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역사 공부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 이름입니다. 이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이름 다 외우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다 뭐 이런 일들을 다 공부를 한다는 거는 모두가 대신해 줄수 있는 게 아니죠. 물론 이런 사건 중요하고 그다음에 보면 이런 사람들 이름이 나오죠. AP 테스트라 그러죠, 보통. 대학교 가기 위해서 시험 보는 과정. 거기 보면 이렇게 사람 이름들이 쭉 나오고 이 사람이 뭐한 사람이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양이 되면 뭐 누가 억지로 머릿속에 집어넣어 줄 수가 없는 거죠. 지가 공부한 애들이 아는 거고 거기다 이제 분석까지 또 따라 붙어야 되니까 분석이 되는 건 누가 가르쳐 줘서 되는 게 아니죠. 뭐, 어느 나라에서는 창의력도 학원 다녀서 배운다는데, 창의력을 학원 다녀서 배울 수 없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죠.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처음 나오는 그런 부분은, 여기 보면, 1890년부터 1913년까지, 다시 말해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임페리얼리즘, 그 제국주의 시대죠. 제국주의가 어떻게 생겨났고, 내셔널리즘은 어떻게 제국주의로 발전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유럽이 차지하고 하면서 아시아 지역을 설명하면서 나온 게 바로 이 일본하고 중국이 그 시노제패니스 워, 다시 말해서 중일 전쟁을 벌여서 그 한국을 사이에 두고 벌여가지고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게 바로 임페리얼리즘의 그 아시아에서의 시작이다. 뭐 이런 내용이죠. 물론 뭐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를 침공한 거, 점령하고 뭐 이런 것들이 원래는 임페리얼리즘의 시작인데 아시아에서 아시아를 임페리얼리즘 한 거. 그 일본이 처음이죠. 왜? 그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뭐 지지 않는 제국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가 처음 도착합니다.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뭐 반가운 얘기는 아니죠. 하여간 미국사에서, 한국사에서는 뭐 삼국시대 얘기도 나오고 신라, 뭐 고구려, 백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미국사하고는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니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임페리얼리즘을 설명하면서, 임페리얼리즘 왜 설명이 되냐면 이거죠. 미국이 그 아시아에 가졌던 유일한 식민지, 필리핀이죠. 그 스페인하고 전쟁을 해갖고 이겨가지고 뺏은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역사가 이제 미국 역사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일본이 어떻게 해서 그 제국주의에서 커다란 제국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한국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중국과 혹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통해서 한국과 만주리아를 점령했다. 한국과 만주리아를 식민지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싫어하는 그 일본 해군 마크죠. 이 라이징 선.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 수업을 할 때는 요 깃발의 의미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것이 지금 한국 사람들이 결사 반대하는데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뭐 이런 내용도 다룹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임페리얼리즘 스토리가 나오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본이 이제 제국주의가 되면서 대만을 점령하고 뭐 한국을 컨트롤하고 하는, 그다음에 만주리아는 위성 국가를 세웠죠. 그런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상 역사를 볼 때는 반대편 시선을 또 봐야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그 일본이 군국주의화 되는 거, 이런 내용들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최초로 공격당한 사건이죠. 펄하버, 그 진주만 공격. 그때 배가 어디서 있었고, 뭐 어떻게 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배웁니다. 이런 거뭐 무식하게 과외 선생님이, 아, 거기 배가 몇척 있었고,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 어떤 배가 거기 없었는데 왜 없었냐, 뭐 이런 내용들, 여기 써 있는 내용, 그것이 이제 나오면서, 아,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그런 역사만 잠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 한국 역사는 역시 한국 전쟁이죠. 한국 전쟁에 대해서는 이렇게 6.25 전쟁, 미국 사람들은 한국 전쟁이라고 부르고 한국 사람은 6.25 전쟁이라고 불러야 맞는 말이죠. 한국 사람이 6.25 전쟁을 한국 전쟁이라고 부르면 자기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은 그 시빌워라 그러죠. 그래서 뭐 한국에서 남북 전쟁이라 그러고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 배경에 그 먼저 설명이 돼야 되는 게 중국의 장정. 그래서 어떻게 중국이 공산화됐는가. 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그 전에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한국이 그 남북으로 분단됐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38선을 긋고 분단이 됐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것과 그 중국이 공산화된 것,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그6.25 전쟁이 크게 벌어지게 된 거죠. 중국 공산화가 없었다 그러면 전쟁도 없었겠죠. 그래서 그 한국 전쟁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런 그 부산까지 쫓겨갔다가 인천 상륙작전을 거쳐가지고 다시 저 위에까지 치고 올라가서 나중에 마지막으로 휴전선 이렇게 그어진 거, 이런 내용을 차근차근히 아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라 그러면 여기 인천 상륙작전. 그래서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은 서울은 모르는 사람이 많아도 인천은 대부분 다 압니다. 그리고 그때 있었던 그 제네럴 맥아서 장군은 육사 출신이죠, 미국에. 그래서 그 개인적인 얘기도 뭐 엄마가 뭐 굉장히 유명한 타이거 맘이었죠. 그래서 항상 망원경 갖고 육사 옆으로 이사 와서 살면서 뭐 애가 제대로 하고 있나 그런 거 봤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차석인가 뭐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죠. 그래서 맥가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밀렸다가 다시 뭐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고, 그다음에 맥가서가 잘리고, 그다음에 그 유명한 의회에서의 연설이 있죠. 맥가서의 그 은퇴 연설, 그 연설문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설문에 보면 나오죠. All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얘기였죠. 늙은 군인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이 미국 교과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이 되면서, 사실은 토론 시간에는 어떤 토론을 하냐면,
앵커가 잘린 게 과연 그 어떤 정치적인 음모냐, 아니면 이 앵커의 항명 때문이냐, 뭐 이런 거 놓고 토론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2차 대전의 영웅으로 중요한 사람이지만, 그 맥카서는 그 아이젠하워는 유럽 전선에서 싸워서 미국 대통령이 됐지만, 맥카서는 그 한국에서 그6.25 전쟁을 싸우다가 해임이 됐죠.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역사를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원인과 결과, cause and effect, 그 효과, 어떤 일이 벌어졌다. 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6.25 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밀리터리 스펜딩이 확 증가했다. 2차 대전 후에 완전히 감소했던 밀리터리 스펜딩이 증가했다. 뭐 미국 역사를 다루는 미국 역사책이니까요. 한국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Effect of Korean War. 그래서 이제 그 콜드워가 여기서 계속되기 시작했고, 뭐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땐 소련이죠. 미국이 적수로 떠오르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미국의 그 아시아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나, 뭐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그 다음 섹션이 바로 콜드워로 연결이 되겠죠. 콜드워는 그 대상이 러시아를 비롯한 중국,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코리안 워에 대한 어세스먼트, 테스트라고 그럴 수도 있고 평가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그 38선이 중요한가? 왜 38선으로 그어졌는가? 혹은 그 한국에서 6.25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어느 편에서 누가 싸웠는가? 그다음에 왜 트루먼이 그 맥아서 장군을 파이어 했는가, 해임했는가. 그다음에 두 개의 전쟁의 결과물을 가지고 해석을 해봐라,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크리티컬 띵킹이라는 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바로 그 에세이를 쓰는 그런 어떤 그 주제죠. 그래서 드로잉 컨클루전, 그래서 트루먼 닥트린은 무엇인가, 그 트루먼이 그 코리안 워는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뭐 이런 내용을 쓰라 그러죠. 그 다음에 타임라인을 만들어서 그 한국 전쟁에서 중요한 그 사건들을 기록해라.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순서는 항상 원인이 있고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거를 이제 숙제 같은 걸 하려면 이런 데 가가지고 뭐 들여다 볼수 있고, 교과서 자체가 그 온라인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미국 교과서들은. 그래서 여기 웹 코드도 있죠. 이걸 치면, 이 책이 있는 사람은 이걸 치면 누구든지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트는 휴전이 어떻게 해서 성립이 됐고,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21세기 아주 입구에 그때까지만 다루고 있는 책인데, 그래서 2050년이 되면 뭐 미국이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런 예상, 거기까지 다루고 있는데, 마지막에 다루는 게 이런 그 이민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이건 현재의 문제죠. 그다음에 빌 게이츠의 뭐 얘기라든지, 그다음에 무역, 트레이드 앤 글로벌 이코노미. 여기서는 뭐 한국은 아직 그렇게 중요한 내용으로 취급이 안 됩니다. 당연히 뭐 일본하고 중국은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한국은 중요한 내용은 취급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은 역사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가지고, 한국 학생들이 오면 제일 못 따라가는 게 사회 과목입니다. 토론도 많고, 그다음에 무조건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원인과 결과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런 식으로 그 유닛에 맞춰서, 그러니까 1 단원 배울 때는 미국 역사에도, 미국 역사 뭐 200년 조금 넘는 정도니까, 이런 식으로 거기에 맞는 소설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읽어야 됩니다. 꼭 읽어야 되니까, 읽고 또 토론하고, 읽고 리포트 쓰고, 그게 이제 그 역사하고 관련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그 해밍웨이의 Farewell to Arms 무기여자리 거라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취급이 되죠. 그래서 그걸 읽고 나서 이런 식으로 analyzing 그래서 그 분석을 하는 게 또 의무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토론을 하죠. 그래서 이게 꼭 뭐 맞느냐 안 맞느냐 보다 미국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Why or why not? 네 의견이 듣고 싶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정답은 없는 겁니다. 의견을 들을 때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학 작품을 계속 읽어나가야죠. 하나씩 하나씩 읽어나가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경향은 뭐냐면 그 미국 역사에서는 이제 또 흑백 역사가 중요하니까요. 경향은 뭐냐면 그 interdisciplinary 다시 말해서 이 역사 그러면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가 다른 과목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에 이제 앞에 보면 나오는 내용들 중에 국기에 대한 맹세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 Iroquois Constitution 이런 것들 Mayflower Compact 이런 그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배우면서 국가에 대한 저항권 뭐 이런 것들을 다 차근차근 이게 이제 중요한 사건이죠.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그다음에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뭐 아이젠하워의 Farewell Address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지도와 함께 공부하는 거 그게 이제 미국 역사입니다. 1년 동안에 이 책을 마치게 되는데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SAT2죠. SAT2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볼 학생들은 특히 문과 쪽 학생들은 여기 있는 걸 뭐 거의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그렇게 뭐 쉽사리 대충 해갖고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SAT2에서도 800점 만점 거의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걸로 끝이 아니죠. 그 SAT2 뿐만 아니라 AP 과목에서도 또 미리 학점을 따는 학생들이 많고 사회 과목은 뭐 심리학 같은 것도 문과 쪽에서는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문제 그런 버스레이트가 낮아지고 있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파퓰레이션은 어떻게 변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미국 역사는 비교적 미국의 입장에 그서만 생각합니다. 그 입장이라기보다는 미국하고 관련된 사건들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사에서는 한국이 그 산업화되고 무슨 컴퓨터나 자동차 산업이 발달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미국 사회에서는 그런 건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역사하고 미국 현재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하고 별 상관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다른 책을 본 게 있는데 그 중학교 과정에서 그 김정은이 얘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왜 핵무기를 개발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김정은이 뭐 트럼프를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이런 약속을 했는데 그걸 지킨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토론을 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중학교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바로 그 김정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중학교 사회 시간에 배우는 그런 내용인데 그 제가 이 블로그에 글을 쓸 때는 미국 그 중학생들 수준에서 이런 내용들 토론하는 거 한번 듣고 참 수준이 높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관심 있는 분은 여기 블로그에 가서 네이버에 가서 미국 중학생의 사회과목 수준 교육 수준 이렇게 치면 아마 바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미국 역사에서 도대체 그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한국에 대한 그런 내용은 얼마나 중요하냐 솔직히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 6.25 전쟁을 빼놓고 나머지에서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또 즐거운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